안녕하세요. 배워봅사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람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상황과 관련된 표현들을 학습했나요? 쇼핑하기 중 물건을 고르고 선택하는 과정에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했어요. 지난주 표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과제로 냈던 문장들 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둘러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browse를 활용. I am browsing. I am browsing. 다른 사이즈 있어요? 당신은 다른 사이즈 가지고 있나요? Do you have it in different sizes? 저것 좀 볼 수 있어요? Can I see that one? 어떤 것이 더 저렴한가요? Which one is cheaper? 이것들 얼마예요? How much are these? 이번 주에도 저번 주에 이어 물건 구매와 관련된 표현들을 학습할 텐데요. 이번 주에는 물건 선택 후 결제에 이르는 과정과 관련된 표현들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장소는 어디에 있나요? 혹은 장소는 어디인가요? Where 다음에 있다, 존재하다의 비동사를 활용. 대상이 한 개이면 is, 여러 개이면 are를 선택. 다음에 대상을 넣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Where is 혹은 are 대상. Where is are 대상. 이를 활용하여 fitting room 어디예요? 라고 물어볼까요? Where is the fitting room? Where is the fitting room? 다음 표현은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행동해 주실 수 있어요? 아주 높여 공손하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can보다 더 높인 표현으로 쓸 수 있는 can의 과거형인 could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could you 행동? Could you 행동? 이를 활용하여 할인해 주실 수 있어요? 혹시 저에게 할인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표현해 볼까요? Could you give me 할인을, a discount?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자, 다음은 결제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통화의 종류, 돈의 종류도 받나요? 통화의 종류, 돈의 종류로 지불해도 되나요? Do you, 다음에 받아들이다, accept, 통화의 종류를 붙여 Do you accept 통화의 종류? 한국 돈, 원으로도 결제 가능한가요? 한국 돈도 받아요? Do you accept Korean won? Do you accept Korean won? 자, 흥정도 해보고 입어도 봐서 이제 어떤 물건을 살지 최종 결정했습니다. 직원에게 말을 해야겠죠. 대상으로 구매할게요. I'll take 대상. I'll take 대상. 이거로 살게요. 이걸로 할게요. I will take this. I will take this. 그리고 어떤 수단으로 결제하겠다 얘기를 해야겠죠. 결제 수단으로 결제할게요. 결제 수단으로 지불할게요. I will pay 결제 수단. 현금으로 지불할게요. I will pay in cash. 이 전치사 in은 뒤에 나오는 현금이라는 단어의 어떠어떤 형태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In cash, 현금의 형태로, 현금으로 지불할게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 will pay in cash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때 쓰이는 의문문 형태 중 예, 아니요의 답을 요구할 때 쓰이는 의문문에 대해 학습했어요. 방법은 주어보다 동사를 앞에 두면 됐었고, 동작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비동사, 조동사의 경우 그냥 앞으로 가져와 주어 앞에 두면 됐었고요. 동작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로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둘을 주어 앞에 두어 의문문의 형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Are you happy? Can you do me a favor? Do you like singing? 처럼 말이죠. 이번 주에는 당신 어디에 살아요? 처럼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싶을 때 필요한 의문문의 형태에 대해 학습해 볼게요. 이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싶을 때에는 무엇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디서, 왜, 누구와 같은 구체적으로 궁금한 정보를 물을 수 있는 의문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보통 WHE로 시작하는 Why, Where, What, Who, When, Which에 어떻게를 의미하는 How, 얼마나 상태한 How 상태가 가장 기본적인 의문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학습하는 음운사를 활용한 음운문 만들기의 가장 기본 구조는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동사 주어 형태 앞에 음운사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한 정보를 나타내는 음운사 다음에 동사 그리고 그 후에 주어 순서로 두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남성용 티셔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 남자 티셔츠 있어요? 어디에 where 놓고 can I find t-shirt for men? 자, 이번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이 더 인기가 많아요? 궁금한 대상이 어떤 것이므로 which one을 활용. 궁금한 대상이 맨 앞에 와야 할 의문사인지 주어져. 이럴 때에는 문장 맨 앞에 의문사를 위치하느냐 아니면 동사 다음에 주어 자리를 차지하느냐의 고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궁금한 대상을 반드시 문장 앞에 둔다는 조건을 우선 충족시켜 Which one is more popular?로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의문사가 은는가가 붙는 주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사기 때문에 맨 앞으로 가져와서 Who brought this?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의문사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서 몇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주어가 행동하나요? How do 주어 행동? 대상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혹은 are 대상? 주어는 누구를 행동할 수 있나요? Who can 주어 행동? 자, 해당 표현을 누가 행동할 수 있나요? 라는 표현과 비교해 봅시다. 이번에는 궁금한 대상이 누가 주어이므로 문장 맨 앞에 두어 Who can 행동? 주어는 얼마나 상태하나요? How 상태 do 혹은 does 주어 행동? 아, 복잡합니다. 그래도 자주 쓰이니 시작 부분만이라도 암기해 두시면 아마 각 표현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테니 여러분들 신경 써서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물건 선택과 구매 상황에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했어요. 다음 주에는 환불 및 교환 상황에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할게요. 그럼 다음 주 만나는 그날까지 Take care! Bye bye!